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한참 기본템 위주로 영상을 달리고 있는 요즘 남자 옷장에 빠질 수 없는 건 셋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했죠? 기본템은 두 가지 TPO를 가능케 하면 된다. 그 포멀한 격식 차려야 되는 미팅 혹은 경조사 등 요런 TPO엔 단정한 셋업 하나 있으면 좋아요. 첫 셋업으로 과투자 하시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입문하시면 좋을 만한 셋업을 할인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셋업 할인가가 15만원이 안 되고 이것저것 뭐 할인 다양하게 붙이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입문용 셋업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넘블랭크 셋업을 작년에 받아봤는데 입문용 셋업으로 추천드리기 괜찮겠다 싶었어요. 넘블랭크에선 총 3가지 셋업이 나오는데 핏은 동일하지만 원단감, 터치감, 두께감이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온라인 이미지에 담기지가 않거든. 그래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 테니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셋업은 가장 얘기가 많았던 제품 캐리오버된 세미 오버핏 셋업입니다. 정말 미세하게 은은한 광택감에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4계절 동안 활용하기에 가장 좋을 두께감으로 터치감은 촉촉하면서 부들거리 그 찰랑 뭐 하나 거슬릴 게 없는 깔끔한 블레이저로 노치드 라펠의 투버튼 스타일이에요. 양쪽에 플랫 포켓이 있고 왼쪽 가슴팀 안에 포켓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너 포켓이 있습니다. 뒷판에는 중앙으로 활동성 좋게 밴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지는 동일 원단으로 진행되는 세미 와이드 핏 슬랙스인데요. 동일한 원단이기에 마찬가지로 은은한 광택감과 신주성이 있어서 입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엉덩이부터 밑단까지 살짝 슬림하게 떨어지는 스타일로 다리가 곧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슬랙스더라고요. 갖춰 입어야 하는 TPO에는 너무 통이 넓은 슬랙스보다는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의 슬랙스가 좋은데 이거 단품으로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차콜 그레이, 다크 브라운 정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업은 세인트이어 세미 오버핏 셋업이에요. 먼저 블레이저를 보시면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핏감으로 원단 혼용률도 동일한데 뭐가 다를까? 보통 슬랙스나 블레이저 사용되는 TR 원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TR 스판 원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세인트이어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터치감은 앞서 보신 제품이랑 비슷하게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감의 신축성까지 있는데 원단의 두께감이 살짝 얇은 느낌? 매칭되는 세인트이어 라인의 세미 와이드 핏 슬랙스도 있는데요. 블레이저와 동일한 원단감, 터치감의 핏감은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하지만 살짝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허리 사이드 쪽으로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히든 처리된 이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근 유용하거든요. 제 배처럼 자기 주장이 확실한 배들이 있잖아요. 가끔 갑자기 홀쭉했다가 뭐 좀 먹으면 바로 블록해지는. 요거 왠지 신입사원 정장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셋업 같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이미 있으시다면 그레이나 네이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업은 세미 오버핏 셋업이에요. 블레이저를 보시면 동일한 핏, 동일한 디자인 하지만 원단이 바뀐 거죠. 물폴리 원단으로 터치감은 찰랑이면서 부드럽지만 아주 미세하게 앞서 보신 제품보다 두께감이 살짝 있는 편이다 싶고요. 아무래도 울이 들어간 만큼 보온성적인 면으로 조금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폴리 블레이저와 매칭되는 팬츠도 있죠. 동일한 핏 블레이저와 동일한 원단감으로 요 제품 또한 히든 이밴드 처리가 돼 있어서 실컷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탄탄한, 힘이 조금 느껴지는 원단감을 선호한다 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블레이저랑 슬랙스를 어떻게 코디로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면접이나 깔끔한 출근 못자겐 셋업에 셔츠에 타이 딱 고만한 게 없죠. 하지만 요게 너무 포멀한 느낌이 나신다 하신다면 셔츠 대신 니트나 티셔츠를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양한 컬러 셋업 보여드리니까 요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최고예요. 이번에는 셋업이 아닌 단품 블레이저를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블레이저에 좀 슬림한 스타일의 슬랙스가 너무 포멀한 느낌이 난다 하신다면 슬랙스 핏감만 조금 와이드하게 가셔도 느낌이 좀 더 편해져요. 이럴 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서 가방 혹은 스니커즈, 뭐 뿔테 안경 다양하게 액세서리들을 활용하셔서 본인 취향에 맞는 셋업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셋업을 활용하실 때 위아래 컬러감이 너무 이렇게 맞춰 입은 듯한 스타일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컬러감을 다르게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미 포멀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신다면 티셔츠, 스니커즈 활용하셔도 좋고 저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활용하신 다음에 좀 루즈한 슬랙스 같은 거 매칭하신 다음에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캐주얼한 셋업 스타일링도 추천드릴게요. 내 취향이야. 블레이저를 슬랙스 말고 여러분들의 데님과 매칭하셔도 되는데요. 흑청 데님의 티셔츠 활용하셔서 뭐 담백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생지 데님의 티셔츠 블레이저 이렇게 좀 믹스앤 매치 룩이 가끔 색다르게 매력적일 때가 있어요. 매칭하는 데님 팬츠를 좀 더 루즈하게 가져가신 다음에 캐 같은 거 활용해주셔서 캐주얼함을 극대화한 블레이저 코디도 추천드리고요. 혹은 제가 추가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백바지 활용하는 거예요. 크림진이나 백바지 활용한다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귀염뽀짝한 블레이저 스타일링. 그리고 구매하신 블레이저가 살짝 루즈한 핏이다 하신다면 루즈한 팬츠에 캡 같은 거 활용하시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의 스니커즈를 매칭하셔서 살짝은 힙한 믹스앤매치 스타일링도 추천드릴게요. 셋업으로 구매하신 이 깔끔한 스타일의 슬랙스 단품 활용도 굉장히 좋죠.
좋죠. 남친 룩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니트 단품을 입으셔도 좋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니트나 카라 니트를 활용한 깔끔한 스타일의 남친 룩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슬랙스에 셔츠 단품으로 입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슬림한 스타일을 강추하냐면, 얼마 전에 알고리즘에 2PM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런 깔끔한 스타일 슬랙스도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 슬랙스 추천에 넘블랭크 제품을 활용했을 만큼 넘블랭크에는 맛있는 슬랙스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가격도 괜찮아. 그렇게 이것도 할인받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첫 번째는 더블 핀턱 와이드 슬랙스로 양쪽으로 잡힌 핀턱이 매력적인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이고요. 두 번째는 세미 벌룬 슬랙스. 와이드 핏과 벌룬 핏 사이로 와이드하지만 너무 어벙하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좋았어요. 세 번째는 원턱 커브드 와이드 슬랙스. 제가 추천했던 제품인데요. 제가 옷장에 두고 계속 활용하는 만큼 핏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들 중 여러분 들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할인가로 깨끗하신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입문하시기 좋을 혹은 옷장에 기본템으로 꾸려놓으시기 좋을 셋업을 할인가로 추천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필요한 게 셋업 같아서 이모의 마음으로 추천해봤어요. 자, 이렇게 추천도 했으니 우리 구독자님들 옷장 속으로 넣어드려야겠죠? 셋업 선물로 나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입문하시기 좋을 제품이 있다면 할인가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나이에서 이모라고 해서 현타 온다.